효력해가지고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일단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1번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쌍무계약의 결련성이라고 나왔는데, 요 결련성이란 말 자체는 연관성, 뭐 관련성 이런 얘기거든요. 1번 성립상의 결련성,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성립해야 쌍무계약이다. 2번 이행상의 결련성,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고요. 존속상의 결련성,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한쪽 편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동시양변권인데 중요하죠. 일단 이건 뭐냐면 이행상의 결련성입니다. 넘겨보시면 의 쌍무계약의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2번 법적 성질에서 연기적 항변권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뭐 하는 거죠? 연기하는 것이고요. 3번 성립 요건인데 갑은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만약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지만 별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라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우측에 나번에서 쌍방의 채무가 뭐에 있어야 되냐면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선이행 의무자죠. 먼저 이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하겠다라고 뭐할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사유가 존재하게 됐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사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매 대금을 나눠서 주죠.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잔대금,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할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요 가압류 말소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감유 같은 거 없었어요. 아이고. 감유 같은 거 없고 그냥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냥 버텼더니 중도금을 안 줬더니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거든요. 그럼 잔금이 지급하기로 했단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다는 말은 상대방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뭐가 도래한 거죠?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그러면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죠? 동시 이행 관계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요 기간 동안에 지연 배상금은 줘야 되겠죠? 요 기간 동안에 지연 배상금, 지연 손해금까지 뭐죠? 합쳐서 뭐가 되냐면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지체하던 중 잔금 지급 시기가 되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거니까 을은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금인 중도금과 지연금 계산까지 합쳐서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답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행변권을 없애려면 갑은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을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기 때문에 대금을 안 주는 것이 더 이상 뭐가 있냐면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 서류를 먼저 주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놓든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가 되면 결론이 이상해져요. 자, 우리가 전에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어떻게 해요? 비워줘야 한다 그랬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을과 갑 간의 관계가 동시행관계라면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갑은 먼저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아니면 뭐죠? 이행 제공을 해야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양변권을 소멸시키고 동시양변권을 소멸시켜야 계약을 해제하는 등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6번입니다. 어차피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일 테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변제와 채권증서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변제와 돈을 주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갚고 나중에 뭐죠? 담보를 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참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는 나중에 말소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력이 나와요. 일단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납원해가지고 본질적 효력은 요거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채무불리의 이행지체가 아닌 거고요. 판례가 나오고 답은 소송상의 효력인데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이전등기를 하라고 판시를 할 테니까 결국은 쌍방의 급부를 교환하게 된다. 그래서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표해제에서 외울 게 있습니다. 1번인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채권이다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답은 2번인데 자 우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하면 되는 거죠? 이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행을 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죠. 그러면 경계가 이행이에요 아니에요? 이행이죠. 그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사기를 당했는데 별말 없이 이행을 하면 추인이잖아요. 그 추인 속에 뭐도 들어가요? 경계도 들어가거든요.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니까. 그러면 경계도 이행이니까 경계를 하게 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동시이행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다. 왜냐하면 경계도 이행이고 이행하면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고 복잡해하시고 또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는 나오는데 자 어떤 문제냐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뉘고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이 돼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가 돼요?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먼저 적어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여기서 누가 채권자냐 채무자가 문제인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 것이 문제니까 이때는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기 때문에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는 거죠.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가 뒤바뀌어 버리면요 내용이 완전히 뭐가 돼요? 삼천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되죠.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고요.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 대금을 주지 않을 테니까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뿐인 거다. 따라서 위험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누구만 피해보죠? 매도인이. 물론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때는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이미 갑에게 매매대금 중에 2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면 이 2억 원은 뭐 할 필요 없죠?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돌려달라.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 매수인의 과실로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갑이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똑같지만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이니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매매대금을 줘야 돼요. 따라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489페이지예요. 489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조가 나오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이 방하여 소실됐어요. 그러면 병이 방하였다는 말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그 누구에도 뭐가요?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결론은 쌍방 모두 뭐 하지 않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2번이 되는 거죠.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됐어요. 일단 이 문제는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1번.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채권자 채무자를 매매하고 가자고요. 지금 을 소유 주택이니까 매도인이 누군 거예요? 을. 그죠? 그죠? 그다음에 갑이 샀으니까 매수인이 누구예요? 갑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하고 있어요? 뒤바뀌어 있죠. 왜 이렇게 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
채권자가 누구예요? 갑. 이렇게 좀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쌍방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무자가.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1번은 맞고요. 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2번이 뭐죠? 맞는 거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권자 갑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가. 보시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3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을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무자의 과실이 있으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뭐죠? 이행불능 채무불행이니까 계속 보시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 맞는 짐인 거죠. 5번. 갑은 수령지체 중입니다. 자,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위험 부담의 전부예요. 그래서 요거를 별표해 두시고 요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기억하시 연습하시면 위험 부담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참 시험이 잘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왜 잘 내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일단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가 중요하냐면 용어가 중요해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사례는 고정적입니다. 요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해요.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기 위해서는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머릿속에 뭐죠?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전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게 잘 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 바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을은병에게 매매대금 안 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병에게 매매대금은 안 주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 할 때거든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다. 새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병은 이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아요? 새롭지 않아요. 그러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을은 병한테 매매대금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왜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관계가 무효래도 을은 병한테 돈 줘야 돼요.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을이 신경 쓸 바는 아닌 겁니다.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매매대금을 뭐 하면 되는 거죠? 지급하면 그만인 거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병이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돈 달라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해지고요. 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이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거잖아요. 병이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병은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다예요. 교재 좀 보는데요. 자, 3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나와요. 병전적 채무인수,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것도 뭐냐면 병전적 채무인수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갑이 을에게 병에게 1억을 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대신 갚기로 했다면 갑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을이 뭐 한 거예요? 인수한 거죠. 근데 특징은 만약 을이 병에게 돈을 안 주면 병은 여전히 누구한테도요? 갑한테도 1억을 달라고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갑의 채무가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이런 우리가 뭐죠? 병전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병전적 채무 인수가 가장 전형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변제를 위한 공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보험 계약이죠. 보험 계약도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이라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 나중에 갑이 돌아가시면 보험금은 갑이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식이나 와이프가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험계약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측에 성질 보시기 바라고 원인관계에서 보상관계 넘겨보시면
대가관계,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딘지는 꼭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성립요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효력이 나오죠. 효력은 뭐 이게 전부인 거죠. 제가 아직까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49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해제가 나와요. 한번 읽어 풀어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왜요? 수익자는 계약의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2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낙약자 요약자의 계약이니까 요거죠. 그러면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바로 뭘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을은 지금 뭘 행사하고 있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둘이 만나가지고 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둘 간의 계약으로 병이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죠. 이것도 정리라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뭘 공부했냐면 취소를 공부했죠. 취소란 유효한 걸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입니다. 근데 하나 더 배울 건데 뭘 배울 거냐면 해제를 배울 거란 말이죠. 따라서 해제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일단 뭐가 다르냐면요. 첫째, 대상이 다른데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다른데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가 물론 존재하지만 약정 해제 사유도 존재하고요. 또 합의 해제에서 해제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정 취소 사유는 없어요. 취소 계약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 네 가지만으로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이고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저 있잖아요. 저 계약을 하긴 했는데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때 그쪽에서 그럽시다. 아이 다행이네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취소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제가요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해제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럽시다. 그럼 뭐예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취소 계약이라는 것도 없고요. 약정 취소라는 것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있는 데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약정으로도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고요. 또 해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잠깐 보시면은 495페이지 하단의 의죠. 유효한 계약을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뭐죠? 해제다. 넘겨보시면 성질해가지고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니까 단독행위고요. 해제권은 뭐가 되겠어요? 형성권이 되겠죠. 따라서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은 1. 뭐가 되는 거죠? 해제 계약이 되는 거죠. 물론 해제 계약 뭐죠?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민법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제3자 보호 규정만 빼고. 다시 말하면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취소, 해제 조건, 철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해제권의 발생에서 1번 약정 해제권 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유보할 수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약정 해제권의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약정 해제는요 두 가지죠.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약정 해제인 거죠. 또 환매 특약을 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죠? 약정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약정 해제권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정 해제권이 나오죠.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지워도 되겠죠? 자,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뭐죠? 채무불이행인데. 이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일단 이행지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최고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첫째, 정기행이죠.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웨딩드레스.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럼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자, 전화 와가지고 안 하겠다는 놈한테 굳이 해제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최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달 말일, 아니, 다음 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지고 오늘 안 하겠대요. 굳이 다음 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오늘 당장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웠는데.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안 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할 수 없다고요? 해제할 수 없다고 여기서 방금 적혀 있었잖아요. 개인적 쪽이죠. 따라서 원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때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데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 제공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가요?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이 불능은 요거죠. 그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뭐죠? 이행 불능이죠. 다시 말하면 요 불능은 무슨 불능만을 말해요? 후발적 불능만을 말하고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고요. 요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또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굳이 다음 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가요?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불이행은 불완전 이행이죠.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이 해제할 수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령할 채무도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불능이 아니라 뭐요? 지체니까 이것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체구하고요.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제는요, 총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제 못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첫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고 봐요. 두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고 봐요? 해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판례와 민법에 따르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총 요거까지 뭐가 되죠? 요게 전문 거죠.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첫째,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원상회복할 때 금전이라면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고 이자는 연 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한 것이니까 원상회복과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손해는 무슨 이익배상입니까? 이행이익배상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요. 악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저번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주택임차인입니다. 주택임차인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주택임차인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잠시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을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자, 등기까지 한 을과 매수인과 병이 만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까지 했는데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제가 돼서 갑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돌아오면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보증금도 병은 누구에게요? 갑에게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했는데 갑으로부터 임대차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후에요. 요 매수인과
병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이 사람이 임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했는데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때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지를 못해요. 따라서 갑이 나가라고 하면 병은 나가야 되고요. 임차보증금도 갑에게 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으로서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매수인이 등기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 게 흔해요? 밑에 게 흔해요? 이게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인이 등기까지 했다는 말은 매매대금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로 해제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경우 흔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 갑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아 제가요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데요. 세를 줘서 임차보증금으로 잔금 치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라고 허락을 하겠죠.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이죠? 그러면 을은 자기 앞으로 뭐도 안 하고요? 등기도 안 하고 임대차 전세를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이런 상태에서 병이 을에게 임차보증을 줬는데 을이 뭐죠? 도망가 버리면 잔금도 안 주니까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뭐 해버려요? 해제해버리면 이 주택임차인은 전혀 뭘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특히 누가 조심하셔야 되냐면 중개업자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중개업자가 이 사람이 얘한테 보증금을 주도록 냅두면 안 되고 셋을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주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도록 유도해야 돼요? 갑한테 주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걸 했어야지. 그냥 냅둬버리면 중개업자 이것도 뭐예요? 중개업자도 고소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유의하시기 바라요. 끝입니다. 자 교재 내용도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다 설명드린 거죠. 뭐 추가할 것은 504페이지 오시면 해제권에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란 거거든요. 이때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권 불가분성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잖아요. 근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는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는 거고요. 거꾸로 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니까 한 사람만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해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 효력해서 설명드린 내용 나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특히 판례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506페이지 오시면 원상회복의무 나와있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507페이지 오시면 4번 해제효과의 동시이행 해가지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란 말이 나오죠. 50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제권의 소멸이 나와요. 특별한 건 없고요.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로 인해서 가 존속기간이 있으면 존속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권이 소멸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기간 내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뭐죠? 소멸된다. 나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그때는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다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도 뭐죠? 해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죠.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요. 4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어요? 말장난인데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건 뭐예요? 최고고 뭐는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최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해야 돼요? 해제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아, 이게 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이에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죠.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네요.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점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인데요. 일단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해요. 해지권의 발생에서 약정 해지권이 있고 법정 해지권인데 법정 해지권은 임대차에서 공부할 내용인 거고요. 넘겨보시면 나번에서 자 우리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는데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는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결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해지권의 행사에서 행사 방법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면 되고요. 해지권의 불가분성 해지와 똑같아요. 해지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해지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효과 좌측 맨 밑에 소급하지 않고요. 우측에 보시면 해지 기간이 나는 이거는 임대차에서 배울 문제고 청산 의무가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해지가 나오죠.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번 해지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함의 일을 철회하지 못한다. 3번은 임대차 내용이고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해지권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하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 이건 채무불행이 아닙니다. 합의로 해지인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고요. 또 돈에다 굳이 뭘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합의 해지인에 나의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이제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